저는 이제 홍대 입구 서울 지역을 순회하는 중이에요. 아, 어제 자리가 생겼는데 내릴 때가 됐네. 아니다. 아, 그렇구나. 난 왜 비웠나 했더니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사실 치명적인 실수를 본인이 얘기하면서 멋쩍게 웃었지만 대통령에 되려는 후보뿐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사실 홍종석 의원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제발 서민의 대중교통 좀 타고 다녀봐라 지도자들은. 그냥 일회성으로 반짝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왜 저런 걸 타봐야지 지하철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게 이제 지하철 타고 민심 속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고 인터넷으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내보내면서 4호선 타고 해역에서 또 갈아타서 2호선 타고 홍대 입구역까지 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영상 보시면 아이고 내릴 때가 됐는데 자리가 낫냐고 털썩 그냥 앉았는데 시민이 거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지적을 하자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아이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서 멋쩍어는 분명히 했고 아 우리 이런 데서 걸리면 큰일 난다. 이거 사진 찍히면 노약자석도 모르냐, 임산부 배려석도 모르냐, 신문 일면에 이렇게 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제도가 2013년 12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이게 적잖이 오래 시행이 된 건데 네. 이것을 뒤를 잘 보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모르느냐 또 실망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우리 이제 저도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만 우리 시민분들이 이른바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하셨어요. 왜냐하면 앉아 계시던 여성분들도 이제 지금 몸이 힘드신 분들이 앉으실 수 있잖아요, 여성분들. 근데 그 임신부들 이런 이 태그를 나눠주잖아요. 그걸 이제 가방에 부착한 분 보면 자리를 양보해 주는 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정말로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민의식 성숙된 지하철도 많이 좀 이용을 해보세요, 후보들이. 일회성으로 교통, 이 지하철 카드 얼마지? 그때그때 참모들한테 묻지 말고요. 그런 것도 좀 얼만큼 살고 있는지 이 국민들이 그런 거 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들의 실수 아닌 실수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멸콩, 이거 멸콩 논란이라 불러야 돼요? 멸공 논란으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련해서 어제 신년 기자회견 때도 관련 질문이 나왔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보님께서는 어제 그냥 국물 내려고 구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진이라던가 해시태그 이런 게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는지. 저는 무슨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거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해시태그 사실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 손정혜 변호사님 해시태그가 뭔지 살짝 풀어주시고 가세요. 저는 해시태그 하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뭐지 해시태그가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해시태그 한번 설명해 주시고 왜 논란인지 한번 시작 말씀해 주세요. SNS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해시태그, 저렇게 우물정자의 어떤 단어를 입력을 하면 또 그 단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제 검색되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더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에 해시태그를 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 단어만 또 그 계속 팔로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네. 것인데 이게 사실 해시태그 질문이 왜 나왔냐면 지난 8일에 이제 장보기의 진심인 편 이렇게 SNS 글과 사진이 올라왔고 네. 달걀, 파, 멸치, 콩, 윤석열에 대한 해시태그가 각각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다 보니까 네. 이것을 그냥 앞글자만 읽으면 달, 파, 멸콩이 되겠죠. 그런데 네. 그 전에 정용진 부회장이 이제 멸콩 논란, 멸공 논란 이런 것들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 논란에 가세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논란이 제기됐는데 그에 대한 이제 기자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는 나는 그런 해시태그 달아본 적 없다. 그러니까 직접 달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해서 본인 SNS 홍보 계정인데 본인은 달지 않았으니 그 경위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홍보팀에서 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 보고는 되지 않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남는 상황입니다. 저 SNS 보여주세요. 분명히 여러분 그 우물정자처럼 생긴 걸 해시태그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랫부분 보면 달려있잖아요. 달걀, 파, 멸치, 콩, 윤석열 지난 8일 SNS에 근데 안 달았대요. 그럼 누가 달았어요? 윤석열 후보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를 아, 직접 달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네. 그러면은 혹시 누가 기획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 이론에 동의를 하시는지. 글쎄 뭐 제가 정치 컨설턴트도 아니고 저는 국민 전체를 향해서 그 정권교체의 당위성과 또 새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국민들께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선거운동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답변에 대해서 오늘 많은 언론들이 동문서답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는데 지금 해석을 보면 백성범 변호사님 앞에 지금 저 기자가 두 개의 질문을 같이 네. 했잖아요. 근데 앞에 해시태그 답변은 안 하고 뒤에 세대 포이론에 대한 답변을 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 뭐 예를 들어서 해시태그 같은 거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뭐 부분은 후보들의 SNS는 보통 후보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이제 보좌관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몰랐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저 멸공과 관련해서 일단 정영진 부회장이 올리고 나서 해시태그를 처음에 단 건 정영진 부회장의 일을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소위 저격을 했죠. 그리고 윤석열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정치인도 아니고 기업가가 쓰는 게 뭐가 문제냐 라는 취지로 일단 재밌게 기획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릴레이로 뭐 다른 의원들 두고 따라하고 멸치공격을 네. 따라하면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냥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한 게 아닌가. 네. 뭐 제가 너무 좋게 해석했나요? 그렇게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또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젊은 보좌역들과 함께 하면서 좀 이칼스럽게 멸치와 콩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해시태그는 뭐 달아본 적 없다. 선을 그으신 것 같은데. 예. 그 해시태그라는 기능 자체가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본인의 글을 분류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그에 대한 깔끔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 보좌역들이 후보에게 조력을 하면서 아마 그런 기능이 있어서 좀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근데 우리가 지금 두 후보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어제 나란히 두 후보가 눈길을 끄는 복장을 했어요. 먼저 그 얘기 해보기 전에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전세 제한 1호 발표가 살아나가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같은 이 좋은 민간 협력의 예가 있습니다. 정부 교육 또는 방과후 교육 거동도 불편한 이 방호복을 입고 많은 간호사들이 번아웃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복장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두 후보 모두. 네, 평소 복장과 다르죠. 먼저 보신 이재명 후보는 스티브 잡스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아. 청바지에 검은 목폴라, 재킷 그리고 여기 볼에 보시면 살구색 무선 이어폰 마이크 하고 본인 네. 이재노믹 라고 하죠. 이재명 이코노믹스 신경제 정책을 마치 어떤 기업이 사업가 전략 네. 발표하듯이 그렇게 무대를 누비면서 저렇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지금 국민들 어느 분들이 힘들까 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코로나19로 좀 오랫동안 힘드신 분들 찾아갔는데 복장이 가장 최고의 어떤 높은 D레벨이라고 하죠. 저 방호복을 네. 입고 그 어려움을 나눴다고 합니다. 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후보들 정말 민생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거 보여주기 신 말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